입춘이 지나더니 날이 좀 풀렸습니다. 낮에는 제법 따뜻합니다. 에마가 보이고요. 지게차도 보입니다. 2008년 정도가 됩니다. 10, 한 5년 전이니까 저도 훨씬 더 푸릇푸릇해 보입니다. 밖에 붙여 있다 보니까 햇빛이 좀 낡아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저 모습도 좋아 보이네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 가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분 정도에게 선한 영향력 가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기부를 하고 진로 체험을 하는 그런 인증기관이 됐습니다. 중학교로 가서 농부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이렇게 진로 강의를 하고요. 또 1년에 서너 차례 정도는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황금살이 와서 체험도 해보고, 그리고 농부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 농촌과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 자신의 꿈과 어떤 사명,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이 판넬을 붙이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농부 장영준, 한번 해보자. 팍팍!